ESG는 글로벌 빅 트렌드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최근에 이제 글로벌 자금의 이동이라든가 국내 연기금들의 자금 집행은 ESG 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ESG가 우수한 기업과 ESG가 우수하지 못한 기업들의 성과 차이는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 액티브 자산 운용에서 삼성 ESG 착한 책임 투자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정대호 매니저입니다. 네, 최근에 유동성 회수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서 금리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풍부한 유동성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망가졌던 경기와 기업의 실적들이 올해 들어서는 기저효과로 다가오면서 그러한 경기 모멘텀과 기업의 실적이 극대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시장은 우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백신 접종 속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회복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실제 데이터에 대한 검증이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실적 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강세를 보일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글로벌 자금의 이동이라든가 아니면 국내 연기금들의 자금 집행은 ESG 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ESG가 우수한 기업들이나 ESG가 관련된 산업들로 아무래도 그쪽의 주가 상승률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금리 급등 시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제 언택트 관련된 성장주들이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가치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가치주가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국면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금리가 안정화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시 성장주가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반기에는 실적 장세로 돌아설 거기 때문에 가치주와 성장주에 대한 구분 없이 정말로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자입니다. 이런 ESG는 보통은 이제 저희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어떤 비재무적인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보는 것들이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의 성장률과 같은 이제 재무적인 요소들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그 실적과 기업 가치에는 이런 재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영향을 미치는 다른 비재무적인 요소들도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종업원과 지역사회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기업의 지배구조가 주주가치를 훼손시키지는 않는지 등을 같이 함께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 성장률과 같은 재무적인 요소 외에 비재무적인 요소를 뜻하는 모든 것들이 ESG라고 이해하시면 투자자들이 편안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RI 같은 경우는 Social Responsible Investment의 약자로 사회적 책임 투자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 사회적 책임 투자는 ESG와 다른 개념이 아니라 ESG를 고려해서 투자하는 활동을 SRI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는 ESG를 고려한 펀드들이 SRI 펀드들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ESG 펀드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요. 네, 저희 삼성 ESG 착한 책임 투자 펀드는 재무적인 요소와 비재무적인 요소를 모두 고려하는 ESG 통합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재무적인 요소와 비재무적인 요소, 요 두 가지를 모두 통합해서 책임 투자 유니버스를 구성을 하고요. 요 안에서 저희 운용 전략에 맞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 투자 유니버스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저희 회사의 리서치 센터 애널리스트들이 재무적인 요소와 그리고 퀄리티 분석을 통해서 1차적으로 투자 가능한 종목들을 선별한 이후에 2차로 저희가 외부 자문기관과 협업해서 ESG가 우수한 기업, 그리고 지배구조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산업들을 선별해서 추가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서 2차적으로 책임 투자 유니버스를 최종으로 선발을 하고요. 요 안에서 운용 전략을 ESG 베스트 인 클래스, ESG 모멘텀, 그리고 ESG 테마 전략을 적절하게 혼용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대형
그 대형 기업들, 대기업들 같은 경우가 ESG에 대해서 고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ESG 등급이 우수한 거는 사실이고요. 근데 저희의 이제 운용 전략을 보면 ESG 베스트 인 클래스 전략은 이제 ESG가 우수한 종목들 중에서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 추천하시는 이제 베스트 픽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전략이 이제 포트폴리오가 꾸려지는 부분이 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머지 전략들은 ESG 모멘텀 전략, 그리고 ESG 테마 전략 같은 경우에는 지속 가능한 성장 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 지속 가능한 성장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이제 대형주뿐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이 지속 가능 성장 산업에 해당하는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뭐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 관련된 기타 다른 업체들 등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진 않고 저희의 이 테마에 맞춰서 운용 비중 등 같은 경우를 적절하게 조절해 가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ESG 펀드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린워싱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ESG라는 어떤 포장을 해서 나오는 펀드들이 많은데요.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이런 펀드들 같은 경우에 특정 테마에 집중돼서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목의 변동성을 따라서 펀드의 변동성도 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운용 전략을 가지고 있고 어떤 종목들에 투자하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시고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이제 삼성 ESG 착한 책임 투자 펀드 같은 경우는 재무적 요소와 비재무적인 요소를 모두 고려해서 ESG도 특정 테마에 치우치지 않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ESG에 관련된 비재무적인 리스크를 먼저 선제적으로 좀 줄이고 중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수익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펀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장기 투자자라든가 아니면 퇴직연금에서 좋은 상품을 구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적립식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바로 투자하셔도 저는 무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자금 집행의 흐름을 앞서서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ESG로 자금 이동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SG가 우수한 기업과 ESG가 우수하지 못한 기업들의 성과 차이는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펀드 투자를 언제 어디서든 고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려를 하실 때 ESG를 반드시 좀 고려해서 투자를 하셔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제라도 저희 펀드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SG는 글로벌 빅 트렌드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SG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이 안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ESG를 고려한 투자를 원하신다면 저희 삼성 ESG 착한 책임 투자 펀드를 통해서 중장기적인 어떤 높은 수익률을 얻으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종목 선별을 하도록 노력하고 좋은 성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SG는 필수다! 네, 이렇게.